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여러분은 인공 감미로 아스파탐을 아시죠? 그 아스파탐의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5년 미국 제약회사 시월의 그 화학자 제임스 술래터는 이계형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을 핥았다. 순간 온몸이 짜릿할 정도의 강한 단맛을 느낀 그는 손에 묻은 물질을 분석을 했다. 그것이 바로 설탕보다 무려 200배나 달콤한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의 탄생 순간이다. 시월은 이내 곧 돈방석에 앉았다. 아스파탐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인공 감미료다. 탄산 음료, 또 아이스크림, 시리얼, 껌, 사탕 등또 어린이 비타민은 등 무려 유충료의 식품에 들어간다. 당뇨나 비만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건강한 단맛을 내세워 연 110억 달러. 그 110억 달러는 올해 2023년의 그 예상 규모입니다. 그 대체 감미료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강자가 되었다.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식품 첨가물로도 또 불린다. 1975년 미국 FDA 승인 아래 애스타팜의 안정성에 대해 상충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아스파탐은 메탄올에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르트산이 결합한 합성의 그 화학 물질이다. 페닐알라닌은 뇌와 그 신경세포 사이에 신경의 그 전달 물질로 그 체내 농도가 올라가면 두통이나 발작, 기억 상실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메탈올은 체내 대사작용을 거쳐서 포럼산은 이제 개미 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지요. 그 포럼산과 포럼알데히드 그 방부제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포럼알데히드는 알려진 그 발암 성분이다. 그래서 2005년 이탈리아 볼로나 암센터에서 실험지 1,800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만은 에스파탐을 먹인 결과 또 다른 그룹보다는 람프종과 백혈병에 훨씬 많이 발현되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이 그 뇌종양이나 편두통의 원인이 아스파탐이라는 논문도 적지가 않다. 아스파탐 옹호자론들은 과일 등 자연식품에도 메탄올, 페닐알라닌은 들어있다며 아스파탐의 유독성이 걱정된다면 과일부터 끊으라고 반박을 한다. 또 아스파탐과 암 발병 사이 연관성은 태양이 암을 유발한다는 그 주장만큼 비약적이라고 또 항변한다. 14일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군에 포함하자 아스파탐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뉴스타임스는 아스파탐 그 연구 결과는 누가 연구비를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또 지적을 했다. 1980년에서 1985년 그 의학 저널에 발표된 관련 논문 166편 중그 업계에서 그 지원을 받은 74편은 모두 안정성만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 법령 감미로의 진실마저 과학이 아닌 그 자본의 힘에 휘둘리는 그 설명되는 그런 세상이다. 예, 그 관련 학계에다가 또 관련 보고서를 잘 내서 돈과 뭐 이렇게 그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논문이라든지 그 발표된 그 확인된 그 결과도 뒤집을 수가 있는 이 황금 만능 시대인 것 같습니다.